하노이 학고 유튜버의 하루. 혹시 베트남 친구를 만나면 유튜브 각이 나올까 하고 오늘은 베트남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.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 오토바이는 장식품이 된 지 오래, 맨날 택시 타고 다닙니다. 코코넛 스무디보다 더욱 유명한 박시우 카페를 시켜서 최대한 카메라를 들어도 덜 부끄러운 한적한 곳을 찾아서 2층으로 향합니다. Need money, not friends. 맞습니다. 돈만 있으면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. 인생아, 우리 유튜브 찍자. 유튜브 찍는 거야 지금. 아, 네 이름 좀 얘기해 줘. 너 유튜브 찍잖아 원래. 어, 너도 찍잖아. 널 소개해 여기다가. 그 뒤에 이름이 뭐야? 여기 안 볼래? 보고 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하이 하노입니다. 남자끼리 재미난 영상으로 유튜브를 찍는 건 실패했습니다. 영상은 엄청 짧아 보이지만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. 역시 남자끼리 카페는 아닌 듯 합니다. 오토바이 타고 로드뷰를 찍어볼까 합니다. 한인촌에서 한 블럭 벗어나 하노이 로컬 거리를 달려봅니다. 반으로 나눈 영상은 한인촌 마지막 아파트 단지 모습입니다. 마치 서로 다른 도시를 보여드리는 듯하나 같은 위치입니다. 골목은 좀 더 들어갔을 뿐 미딩송다 지역입니다. 골목을 달리는 것도 잠깐 배고프네요. 로컬 식당을 찾아보겠습니다. 어느덧 식당에 도착했네요. 우리나라로 치면 기사 식당 정도 되겠네요. 맛있는 반찬을 골라 접시에 담으면 됩니다. 종류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큰 부담은 없습니다. 제가 찍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에 들고 있어서 집에 주셨습니다. 이렇게 식당을 갈 때마다 저도 싸고 좋은 맛나는 맛집을 찾아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싶은데 그때마다 고민이 생깁니다. 남들은 잘만 올리는데 왜 나 혼자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지. 다음 영상에서는 싸고 맛나는 맛집을 소개 못했던 이유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. 오늘은 점심 먹고 그냥 헤어질랍니다. 남자끼리 길게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이 집도 우리가 늦게 와서 그렇지 반찬은 맛나는 곳입니다. 혹시 여러분이 베트남에 오신다면 껌이라는 간판을 찾아 들어가 과감하게 반찬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. 3,000원 미만에 배부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전 다시 한인촌입니다. 이곳을 벗어나질 못하는군요. 길에 흔한 짝퉁샵도 남들은 영상 만들어서 많은 뷰를 얻던데 저는 짝퉁 매장 사장님 곤란할까봐 여태까지 주저하고 있습니다.
이러다가 제가 주저앉게 생겼네요.